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일단 해외 선물 거래 마무리 잘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5연승 오늘 잘 마무리했고요.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기님이 SK케미칼 수급이 어떻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좋아 보입니까? 추세 하락 추세 완전 전환 시장 반등 며칠 하는데도 반등다운 반등도 못했습니다. 닥터K가 분명히 그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자, 시장이 돌아설 때 여기 있는 종목을 잘 관심 가져봐라. 오늘은 조금 처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기존의 태조 이방원 계열 중에 원자력은 좀 빼고 나머지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60일 인근까지 조정받았기 때문에 반등 가는 구간이다. 시장만 딱 받쳐주면 그때 시작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결과는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는 나왔어요.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추세를 상승 추세 중인 종목을 이렇게 상승 추세 이런 부위인 것 같으면 또 이야기를 안 해요. 이렇게 딱 돌려내려는 이런 시점에서 아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할 때 수급을 체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추세와 수급이라 그랬습니다. 추세와 수급이라 했는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하락으로 완전 개꼬꾸라져 있는데 무슨 수급을 관심을 가지느냐 이렇게 한번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이거 여러분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추세를 돌려낸 종목 중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저점 인근이라고 그거 땅굴 파는 게 천지로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보셨죠? 접근하지 마라. 가든가요? 네이버 폭락 중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잘 귀담아 들었으면 이번 폭락에 반등할 때도 잘 또 반등 취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관심 가지지 마라. 저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대전제 위배됩니다. 적어도 60일, 20일, 60일 돌파한 여기 정도 같으면 몰라도 그것도 그냥 대박으로 깨버리는데 외국인 일방 매도하고 있고 기관 좀 들어오는데 연기금 사 들어온다고? 그런데 안 맞아요. 추세를 깨고 완전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관심 가지지 마라.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언제 관심 가져야 된다? 여기에서 끝내주기 잡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 세우고 여기서 양봉 쓸 때 그때 관심 가지시라. 여기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대는 10만 3천원권 정도 돌파한 이후에 러프하게 10만원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관심 가져야지 밑에서 끝내주기 잡으려다가 여기 저점 이탈하면 홍콩 갑니다. 자, 미국 시장 지금 현재 처지고 있기 때문에 2% 처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근데 맞아요. 다우하고 상당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저거는 뭐가 이상합니다. 지금 다우 선물이 좀 처지고 있는데 그죠? 키움에서 지금 업로드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자, 나스닥도 2%로 저항권에서 처지고 있고, 그죠? 다우도 21권에서 처지고 있습니다. 뭐, 하락 추세 중에 그냥 반등했는데 저항권에 하니까 밀리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그죠? 관심을 꺼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워낙 이게 뭐 일봉이니까 빨간불 들어올 때 어떻게 관심 한번 가져볼 때 보더라도, 그죠? 추세를 돌려내고 난 다음에 주식은 매수하는 게 좋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전제 위배되니까 관심 끄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자,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그죠? 이 부분은 ETF인데 자, 뭐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RE1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도 RE100이라는 게 제품을 만들 때도 신재생 에너지 내지는 그죠? 유해한 에너지원으로 만들지 않은 제품들을 하겠다. 만들겠다. 그게 RE100이잖아요. 누구는 그것도 모르던데. 누구더라? 짜장? 짜장인가? 몰라요. 모르던데. 그게 뭡니까? 이러던데. 참, 아휴. 그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일정량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기업이 그걸 다 썼다 이거죠. 그럼 그 이상 벗어나면 초과하게 된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받고 그런 제품은 부품을 받지 않겠다 이런 규약들이 있으니 여기 탄소 배출권 남아있는 사람한테 산다 이거죠. 그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 ETF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 현재 봤을 때, 자, 이것도 현재는 관심권에서 조금 배제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죠?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 저점을 깬다면 매도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20일 권역은 봐요. 여기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만 그대로 두드려 맞죠. 뭐? 20일의 저항. 아주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뛰어넘는다? 확률 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봐요.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다면 여기 20일 인근에 왔을 때 시원찮다면 줄여나가시라. 그리고 저점을 이탈하게 돼도 매도하시라. 그렇게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야기 될 겁니다. 요 우레기 수급만 궁금하다. 왜 궁금해? 지나니까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급이 왜 궁금하냐고. 연기금 사들어온다고? 기관이 계속 사들어온다고? 연락 빠지는데? 대전제에 위배된다니까? 올라가려고 폼 잡는 거, 추세 돌린 거를 수급을 관심을 가지라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대전제에 위배되는데 뭐하러 수급에 관심 가지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지 마. 뭐 관심 가지라 했습니까? 이거 관심 가지라고 난 이야기했어. 분명히 이거 돌려내면 관심 가지라 그랬잖아. 왜? 추세가 살아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거 돌려내면 이거 추가 상승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관심 가져라. 현대미포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 60일권까지 밀렸으니까 이 방송 있는지 없는지 봐요. 들어가서 반등 노려볼 수 있다. 올라가네. 오늘 빠져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고려아연도 잘 봐라 그랬습니다. 올라가네. 자,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잘 봐라 그랬습니다. CS윈드 잘 봐라 그랬습니다. 다 반등하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주도주 종목에 관심 가지시라.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심 가지지 마요. 밑으로 개꼬꾸라져 있는데 무슨 관심? 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있다. 경제적 자유님은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좀 전에 전략 제시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GST라는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 자, 이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추세가 다 무너졌죠. 추세가 다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하락 추세 중에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입니다. 미국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죠. 지금 현재 아까 미국이 나스닥 그리고 다우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가도 20일에서 밀리는 거 좀 전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그렇죠? 크게 하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 20일권에 오니까 반등을 멈추고 조정. 저거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겠죠? 크게 쳐졌고 오늘 조정. 자, 그렇다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게 20일을 돌파하면요. 참 여기까지 가기도 쉽진 않아요. 위에 여기가 전부 저항이에요. 여기가 전부 저항입니다. 여기가.
이거 붕붕붕붕 치고 갈까요?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치고 갈 확률은 되게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여기 저항권을 지극히 당연히 저항권에서 밀렸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내일 더 처질 가능성 높거든요. 동일한 전략. 여기 저점을 이탈한다면요. 비중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타이트하게 내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 내일 처질 때요. 만약에 처지면 줄여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이게 처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끊었다가 그죠? 이거는 절대로 좀 비추천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종목을 어쨌든 잘좀 빠져나와야 된다면 여기서 던졌던 물량만큼을 여기서 양봉이 만약에 서면서 반등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량 정도는 한번 그죠? 낙폭을 이만큼 피해내고 한번 사보는 것까지는 한번 추라이 해볼 수 있겠으나 이것도 여차가 여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또 비중 더 줄여야 된다. 결론적으로 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는 초강력 저항이다. 만약에 처지면 비중 줄였다가 여기 저점 구간에 만약에 저점으로 인식하면서 시장도 조금 다시 또 반등하려 할때 여기 양봉이 선다면 여기 줄였던 물량 정도는 한번 다시 사놓으면서 여기 위에서 밀릴 때뭐 일정 비중의 물량만큼 사고 팔고 정도를 뭐 반복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는 제시하겠습니다만 초강력으로 치고 가기엔 상당히 조금 주가 흐름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 이번에는 셀트리온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방송에서 18만원 저항권에서 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시장 약세임에도 좀 반등 베그젤마 이슈 때문에 반등을 했습니다만 여기가 저항권이잖아요. 그죠? 자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지지저항 여기 왜 밀린다? 240일의 저항이죠. 여기 쭉 가봐요. 지키던 지지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지키던 지지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 올라와도 자 지극히 당연하게 이 박스권 정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일단 그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결론 났습니다. 여기 위로 과연 18만 위로 강하게 치고 가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 사주고 연기금도 조금 사주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 과연 여기 18만 위로 강하게 치고 갈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다. 만약에 16만 2천원 여기 저점을 깨버린다면요. 다시 15만원권, 14만원권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 18만원 돌파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잘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앞전 방송에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못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자, 이런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보면요. 셀트리온은 거의 언급을 다 했습니다.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면 있을 겁니다. 챙겨보십시오. 자,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죠? 혼자서 광분하던 애 있던데, 자, 30% 가까이 빠졌는데, 그죠? 왜 매도하지 않느냐라면서 닥터 K는 아주 일침을 가했습니다. 크게 올라갑니까? 이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무너지면요, 잘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오늘 바이오 어째보 하락폭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내일 추가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아요. HLB도. 그렇다면 HLB도 이러한 지지 저항 때다 보시면 되고 자 밑으로 처질 기운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운 회사 텐데 형의 기운이 맞는지 잘 한번 봐요. 그쵸? 여러분들 HLB 가지고 계신 분들 그죠?
비교해봐요. 누군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불나불 대는 애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만원권 만약에 이탈해버리면요. 끝도 없이 빠집니다. 다만, 가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상당히 에스모에서 발표할 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 저점을 과연 이탈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좋은데 왜 빠집니까? 물론 유상증자 이야기 때문에 크게 좀 흔들린다라고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파고들진 않았습니다. 오롯이 주가의 흐름만 가지고 판단해도 크게 무리 없어요. 외국인 집중적으로 팝니다. 오늘도 팔았고, 기관도 팔았고요. 며칠 사주긴 했습니다. 그때 올라왔습니다만, 다시 밑으로 처집니다. 그렇다면, 4만원 이탈을 하면, 정말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4만 5천원권 여기 위로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만 다시 추세 복귀니까 그 부분만 체크하셔도 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HLB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이버 이야기 잠깐만 언급하자면요. 그래서 추세 좋은 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레기 선수가 한 여기 정도 있는 여기보다 좀더안 좋지, 사실은. 이거는 조금 반등이라도 했지만, 한 여기 정도 있는 종목을 SK 케미칼을 이거 수급 분석 부탁한다 했는데, 뭐 결론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저점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좋은 종목 아니니까 쳐다도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이버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죠? 카카오 땅굴 파고 있어요. 그나마 하이닉스는 반등을 좀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수급이 조금 그래도 삼성전자보다 좀 낫다.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죠? 워낙 낙폭 과대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그죠? 숨쉬게 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벙벙벙 치고 간다고요. 별로 그렇게 되지 못할 겁니다. 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돌아섰는데 네이버 카카오는 전혀, 그죠? 전혀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추세를 먼저 돌려낸 종목. 그러면 여기 샀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관심 가지라고? 그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면 추가 상승할 부분에서 먹어낼 게 훨씬 많습니다. 상승 추세 강하게 가는 종목들은 다 그래요. KTNG도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살려들지 말고 여기 돌려낸 시점에 사라고. 그죠? 여기 이런 데 살려고 들지 말고 올라타고 눌려주면 여기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맞아. 그런데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간다고요.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이해야. 오늘은 좀 던져야 되겠죠. 오늘은 제법 올라왔는데 이격이 크잖아요. 그럼 오늘 적당히 또 매도. 시장도 뭐 가다가 좀 처지고 했으니까. 다 그래요, 다. 뭐 이런 CS 윈드 같은 것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올라탔고 눌려주고 이런 데서 관심 가지라고 했잖아. 말하자마자 올라갔거든. 이런 데서 관심 가지라 했잖아요. 틀렸습니까? 이건 크게 보면 올라탔고 눌려주고 이게 지지권이니까 매수. 자, 올라갔고 내려왔는데 여기 지지권이니까 시장 좋아지면 매수 가능.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들이댈려 하지 말고 많이 올라간 것 같아도 나는 추가로 더 상승한 것만 먹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요. 추세 좋은 게 무너질 때도 잘안 무너집니다. 그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한번 볼까요? 자, 너무 많이 올라갔어. 내가 손도 못 댔어. 그런데 60일인 건 오면 좀 관심 가지면 된다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10% 올라갔어. 그죠? 이것도 올라가다 좀 밀려서 그렇지. 제대로 던졌으면 15% 가까이 수익 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최고의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겠죠.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먼저 죄송합니다. 말씀 좀 드리자면 자,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거의 비슷한 흐름 아닙니까? 워낙 낙폭 과대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지. 이게 추세 좋게 뻥뻥뻥 치고 가겠어. 여기 위로 올라온다고요? 가능성 제법 떨어질 겁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18,000개 가까이 던졌어요. 자,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사들어오긴 했어, 코스피. 근데 기관이 계속 던지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이 좀 사들어왔습니다만 오늘 강하게 던지면서 코스닥 제법 크게 밀렸죠? 1.64%. 코스피는 플러스. 자, 이러한 부분들도 장중에 미국 선물과 거의 연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챙겨보죠. 미국 선물과 연동이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 시간 9시 보면요. 9시가 대략 여기입니다. 그죠? 어저께 미국이 올랐으니 일단 갭 상승 출발했죠. 그런데 비실비실비실 되면서 밑으로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갔던 거 유지 못하고 처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장중에 미국 선물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밀릴 게 거의 확률이 되게 높은 상황이니까 내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같이 처지거든요.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우리나라 야간 선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 혼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체크해야 되니까요. 자, 0.86% 하락 중입니다. 내일 0.86 빠지면서 시작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저점 지키지 못하고 추가로 더 빠진다 그러면 1% 이상 갭 하락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면요. 최근에 반등 좀 강하게 했던 애들 밑으로 또 차익 실현 물량 나올 테고요. 계속 빌빌 대는 애는 더 밑으로 땅굴 파면서 쳐질 겁니다. 그죠? 여기 코스닥 쪽에 이런 종목들 거의 그죠? 거의 추세가 안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추세 좋은 건다 넣어놨어.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추세 좋은 건 여기 다 넣어놨는데 여기 그런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여기 집중적으로 바로 물결을 이루는 쪽은요. 추세 꼬꾸라지 가지고 저점 깨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더 빠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이거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거든요. 오늘 어떻다? 이거 봐요. 찔끔 가는 척 하다가 그냥 7% 꼬꾸라집니다. 이거 땅굴 더 팝니다, 이거. 그죠? 절대로 저점 매수랍시고 지금 시장에서 밑으로 쳐져 있는 것 절대로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강세 보이는 거 있죠?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초강세 보이는 거 접근 금지. 이거 빠질 때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틀에 15% 20% 빠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점 이렇게 저점 막 이탈하면서 여기 저점 이탈하면서 막 가는 거 이거 접근 금지입니다. 빠질 때 수직낙하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렇게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에 있는 거 그것은 접근 가능 비교적 보수적으로 그죠?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거 현대미포 조선 이런 거 올라갔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접근 못했는데 눌림목 구간 여지없이 반등하잖아 여지없이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리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가가 다 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고려아연 같은 것도 올라타고 눌림목 구간에 반등. 자, 눌림목 구간에 반등. 이러한 패턴의 케이스를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크게 밀리고 있는데 내일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 움직일지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